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여보세요? 네. 정례님. 네. 이거 스피커폰인데요. 네. 바나나님이 님 인성 개빠았다고 했어요. 아니에요. 아니 템템님. 네. 저희 오늘 얼마나 친해졌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. 아 저는 바나나님 오늘 집 갈 때 바나나튼 4화까지 보고 막 그러면서 왔는데 집에 오니까 막 내 뒷담 깠다는 소리나 들리고. 무슨 뒷담 깠는데요? 아니 이 사람들 거짓말 치는 거 알잖아요. 뜻을 맨날 어? 어디서 빠았다는 소리 나오고 내 참네. 아니 생각해 보세요. 이 사람들은 늘 음모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. 4화까지 봤는데 손절해. 아니, 선생님. 네, 오빠는 영원히 없는 걸로 할게. 아니요, 저기요. 너 와나나님이 내가 너 그 지퍼에 찢어진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막 너 그 일부러 부풀려가지고 아니, 사인 갈갈이 찢고. 저 지퍼에 찢어진 거 방금 알았어요. 막 사인 갈갈이 찢고. 제가 얘기했잖아요. 너무 작게 말해서 안 들으셨나봐요. 그리고 막 너. 다음부터 더 크게 말하세요. 너 축구 보는데 개찐따 같았대. 아니. 혼잣말 한다고. 축구 개 모르는데. 근데 막. 그건 팩트다, 그죠? 아니지. 옆에서 계속 빠르다, 느리다, 점프했다, 공찼다 이걸 하셨잖아요. 아니 물론 아깝다 이런 거 많이 하긴 했는데. 맞잖아요. 찐따 싸움이라뇨. 저희 진짜 거기서 제일 인싸였어요. 템템님 그쵸? 저희 제일 인싸였잖아요. 그쵸? 맞아요. 그래서 밖으로 나돌았죠. 맞아요. 여기에서 친구 한 명도 못 사귀어서 겉도는 바람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. 네 아니에요. 노돌림하고 저하고 템템님 그 인파에 돌려쌓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. 아니, 제가 얘한테 올 때 혹시라도 너 돌아다니기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마스크랑 선글라스 가져오라 했는데 둘 다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얘 구석자리에 박혀있었어요. 한 번도 안 나오고. 아니 밥 먹으러 가서 마스크 끼면 밥은 어떻게 먹냐고요. 벗고 먹으면 되죠. 아니 불편하잖아요. 그러니까 안 쓰고 간 거죠. 그러면 거기 마스크 쓰고 오신 분들은 뭐가 돼요? 불편하게 드신 거죠. 어, 본인은 현명하게 먹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되게 멍청하고 미련한 방법으로 밥을 먹었다. 여기서 이렇게 또 밝혀지는 겁니다.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증거가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. 컨텐머리 인성 개빠았네. 아 이게 좀 그러네요. 아니 불편한 건 사실이다 너. 어? 아니 그래 그럴 수 있어요. 아니. 내가 진짜 와나나님이 타코야끼 사오셔서 내가 다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제 정말 안 되겠네. 나 그것도 할 말 있어. 템템님이 아 맞아. 템템님이 자꾸 타코야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막 거기서 자기 막 문어 좋아하고 타코야끼 좋아하고 해서. 그래서 노돌리님하고 따로 뭐 사러 갔었는데 오면서 타코야끼 얘기길래 노돌리님 타코야끼 있다 템템님 아까 뭐 좋아하던데 아 그럼 제가 10,000원어치 사겠습니다. 템템님 좋아하시고 주변 분들 먹게 내가 바로 현금 미치고 와가지고 10,000원 뽑아가지고 거기 샀어요. 사고 나서 템템이 주니까 아 타코야끼다 하더니 거기 있는 대부분 80% 안 드셨어요. 얘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? 못 들었는데요? 노돌리님 앞에서 타코야키라니. 아니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사온 것도 아니에요. 저희가 전화해가지고 야 노돌리님 야 템템 우리 타코야키 집 앞인데 타코야키 먹을래 했더니 응 얼마치 사갈까 10,000원어치 사와 그래가지고 그 10,000원어치 사온 거예요. 그때 80%를 안 먹었다고요. 10,000원어치라고 했어요. 많이 사오라 했어요. 아니 많이 사와 제일 네. 28개 사오라고 그랬어요. 이거 봐. 아무도 얘기 안 했으면서 혼자서 얘기했을 거면서 혼자 다 먹을 생각이었으면서 정작 먹어보니까 맛이 없으니까 저거 다 지금 다 뻥치는 거라고. 응? 저는 와나나님 편이에요. 28개 다 그냥 제가 그냥 생돈 주고 샀어요. 그 현금 인출 그거 뭐야 수수료까지 합쳐서 11,200원 써가지고. 머리 위에 가스 오브시 뿌렸나요? 템템버리님 머리 위에 가스 오브시 뿌렸냐고요? 내가 저 그대로 입혔다가 노돌림한테 한 대 맞을 뻔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얜 들었을 텐데 노돌리님 가발 쓰시면은 타코야키 위에 가스 오브시 뿌린 거냐고 물었다가
아니 너돌리님 드립들이 너무 그 너돌리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장르라서 아니 계속 막 골 넣으면 완한 삭발한다 가가 삭발한다 하는데 옆에서 너돌리 나투블럭 한다. 템템버리님 인성 개빠았네요. 여기서도 드러나기 시작하네요. 템템님 여기서 다 드러났습니다. 제가 템템님 인성을 최대한 지켜드릴게요. 여러분 템템님 그런 분 아닙니다. 노돌림 파마하면 인정합니다. 키키의 오자마자 근데 노돌림님 머리 만져보려고 했잖아요. 그건 그냥 손 빌려 그런 거예요. 가장 물렁한 부위가 어디였지 하면서 막 구석구석 이렇게 정확히 그 포인트를 집으려고 했잖아요. 강추했단 말이에요. 그래? 만져보라 했어요. 근데 심지어 그때 가근이 없었는데 혼자서 와가지고 만져보신 거잖아요. 아니 가근은 맨날 자랑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럼 스트리머 한 사람들은 다들 만져봐야 한다고. 만져봐야 된다고. 안 만지면 안 된다고. 아 돈의 소리 너무 커요. 속보 템템버린 노돌리님 머리 드래곤볼로 착각하다. 아 그건 맞아요. 진짜 쩔어요. 깜짝 놀랐잖아. 쩐다고요? 뭐 진짜 쩔던데? 이거 봐. 이거 봐. 쩔어주는 거 본인 인성인 줄 모르고 계속 어? 어? 아니 그래서 아니 저는 완화툰 4화까지 봤다고 하니까 4화까지의 문제 내보죠. 응? 좋다. 그럼 완화툰 3화의 컷수는 몇 편이 몇 컷인가요? 아니 야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몰라. 아니요, 아니요, 그건 됐고. 아니, 템템님. 네. 저는 다른 거 없고, 그냥 그 9월 8일에 독후금 하나 받고, 그걸로 인성평가 딱 하겠습니다. 뭐 재미없다고 한번 쓰자. 아니, 돈의 소리 좀 네. 줄여주세요. 일단, 저에 대한 구라부터 해명하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어떤 구라부터 해명할까요? 하나하나 짚어보세요. 사인은 템템버리님이 저기, 그 지퍼로 찢었습니다. 자, 다음. 해결됐죠? 맞잖아요. 지퍼를 닫은 건 본인 손이잖아요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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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님 인성 폭로할 것입니다. 뭐죠? 아니 아까 전에 초밥 먹고 차 타고 다시 가는데 막 뭐지? 우리의 목숨은 본인이 쥐고 갑자기 말이 없어지셨네. 갑자기 말이 없어지셨네요. 과묵하신 분이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말이 막히는 겁니다.